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일까요? 오늘은 이쁜 아트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비닐을 여기 칼로 이렇게 잘라요. 이 아트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트라가지고 가게에서 쓰시기가 되게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를 먼저 만들어 놓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시술을 하면 되게 빨리 될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필수굿을 준비를 해두시는데 그라플렛이라고 14호 브러쉬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병젤이든 통젤이든 상관없이 자 일단 저는 통젤을 떴고요. 양은 되게 작게 하셔도 되세요. 여러 개를 만드실 거면 미리 조금 여러 개의 양을 더 크게 뜨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비닐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얘가 되게 얇게 도포가 어려우신 분들은 얘를 이렇게 발라두고 나서 이렇게 딱 닫아서 얘를 뚜껑으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기포가 안 생기는 데까지 이렇게 기포가 지금 생긴 거 있죠? 기포 생긴 거? 이런 거는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해주세요. 이렇게 안 빠지면 그냥 없는 데다가 그림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핀큐어로 얘를 큐어를 해줘요. 그러면 산소랑 일단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미경화가 많이 생기진 않으실 거고요. 일단 이렇게 큐어를 해주고 나서 얘를 이렇게 뗍니다. 이렇게 떼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필수굿을 이제 떼야 돼요. 얘를 되게 얇게 되어가지고 잠깐만요. 필수굿이 탄성이 좋다 보니까 얘가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뜯어냈어요. 그죠? 이렇게 비닐같이 뜯어냈고요. 얘를 뜯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제 얘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무같이 탄성이 있다 보니까 얘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거든요. 자, 1번 브러쉬 이용해서요. 딥라이너 포니젤로 6번 이용해서 일단 복숭아의 하트를 만들어줍니다. 엄지 크기에 들어갈 거면 엄지 크기를 고려해서 만들어주면 되세요. 며칠 전에 손님이 하러 오셨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가이드라인 들어주고 토실토실한 엉덩이 마냥 하트로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이렇게 대보면 엄지손톱에 들어가기에 조금 작겠네? 그럼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사실 손님 와서 이거 그리고 있으려면 너무 진짜 뒤에 예약 손님 있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결이 져도 상관없어요. 결은 나중에 다안 보이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트 그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핑큐어 덮어놓고 난딴 일하고. 자, 6번이랑 요거 13번 필요하고요. 포니 13번. 그다음에 포니 15번 또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단 포니 20번. 포니 20번. 그다음에 1번. 흰색. 잠깐만. 자, 그런 다음에 6번을 한번더 이렇게 잠깐 가운데로 옮길게요. 6번을 한번더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브러쉬를 닦고 지금 이 색깔이 13번이거든요. 13번을 정말 조금만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여기 위에다가 바로 하트 위에서 슝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주고 그라데이션을 내가 원래 지금 발랐던 요 6번 있죠? 그거랑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밑에 바닥이 너무 더럽다, 그죠? 잠깐만요. 이 바닥을 제가 조금 종이 위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얘는 어떠세요? 그죠? 얘좀 낫죠? 이렇게 눌러서 할게요. 이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핀셋으로 눌러놓고 할게요. 밑에가 조금 그 찐득찐득하면 여기 튀어나갔나 봐요.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걱정 없죠? 나중에 우리 잘라내도 되거든요. 필수굿이 되게 잘 잘리고 잘 휘어지고 이러는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걱정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거하고 그다음에 코니 15번 살짝 찍어서 약간 생기만 이렇게
저는 샵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술 작품 같이 만들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막 정말 막 디테일한 그런 거 보여드리는 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단 샵에서 사용하는 거를 정확하게 좀 잘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런 기술도 같이 배우면 되게 빨리 늘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도 조금 차후에 시간 될때 제가 또 보여드리기로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복숭아 궁둥이를 그려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큐어. 또 이렇게 세워놓고. 와, 진짜 핑크 너무 더럽. 죄송합니다. 닦아야겠어요. 정말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큐어를 했고요. 복숭아.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더, 조금 더 할게요. 자, 6번 살짝만 이렇게. 자, 보셨어요? 진짜 조금만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쳐주면 얘가 조금 그라데이션이 살짝 이렇게 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손님은 있고 예약은 뒤에 계속 있고 어느 천년에 하냐는 거지. 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손님 늦게 오고 이럴 때 진짜. 근데 계속 다니는 손님이라 또 화는 못 내잖아요. 어떻게 화를 내? 또 자기도 또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끝에만 조금만 진하게. 튀어나가진 않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톡톡톡톡톡톡 찍어주면 그러면 복숭아 궁둥이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얘를 큐어를 살짝 해놓고요. 자, 이파리는 9번하고 17번만 있으면 돼요. 9번, 17번. 그래서 숏라이너가 필요합니다. 9번을 가지고 일단 여기에 이파리를 크기는 조금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한쪽은 방향을 조금 가로로 하고 한쪽은 좀 세로 위로 약간 45도 쪽으로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더 재밌어 보여요. 큐어를 하고 한번 더. 저는 저랑 거래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샵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그리고 잘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게 네, 이건 17번입니다. 17번을 가지고 아까 여기 우리 복숭아 했던 거랑 똑같이 그라데이션 시키는 거예요. 저랑 거래를 엄청 열심히 해주시면서 교육 같은 것도 열심히 받는 몇 분이 계시는데,
타 매출이 오른대요.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죠. 요즘 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정말 힘내십시오. 다 됩니다. 저희도 손님이 저희 샵이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졌다가 지금은 또 다 모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보고 꼼꼼하게 하고 정말 올해도 가면서 손톱 완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만들어내고 제가 또 설명하는 거나 이런 것도 진짜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게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17번을 가지고 밑에는 라인을 이렇게 라인만 좀 해주시고요. 일단 복숭아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하려면 13번 포니를 가지고 이 라인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살짝만 선명해 보이게. 이렇게만 해주면 쏙 보이시나요, 복숭아? 이 아이를 붙이면 되거든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손톱이 커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이건 코팅을 하면 어차피 그 얘네들 이렇게 지금 결 있잖아요. 걔네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톱이, 여기 선생님이 커브가 많은데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제 손톱이 이렇게 보면 커브가 많은,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커브가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커브가 슉 이렇게 완전 둘러져서. 그래서 얘를 옆에를 이렇게 잘라서 젤을 묻혀놓고 큐어를 하지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돼요. 그러고 탑하면 끝. 이렇게 손톱이 올리니까 여기 잎사귀에 선 하나씩 그리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 하나만 그려볼게요. 아까 그렸던 9번. 제 동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다 하고 나서 포니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려도 고정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완성하신 다음에 탑 위에다가 선만 그려주셔도 되게 또 귀엽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해가지고 한번 잘라볼게요. 되게 잘 잘리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잘리고 있는데 필소붓은 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질겨요, 엄청. 질긴 아이라서 얘는 활용을 잘 하셔야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고 쓰실 수가 있는데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말하시거든요. 이렇게 되게 잘 잘리죠. 이렇게 복숭아만 살려가지고 스티커처럼 사용을 하시면 손님이 또 되게 감동하시겠죠. 자, 이렇게 짜잔, 복숭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한번 완성해보시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저희 물건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여기서 저희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